항상 내 행복을 바라는 너라며. 어? 아빠 보내고 교도소에서 세상 혼자 남았다고 느껴질 때 편지에 적힌 그 문장 하나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. 원망이라니 말도 안 되지. 넌 네 삶을 열심히 살고 있을 뿐이고 난 늘 고마운 마음뿐이야. 맞아? 응. 이제 가는 거야? 응. 오늘 정말 즐거웠어. 다음엔 언제 와? 글쎄, 잘 모르겠네. 이 집 오래돼서 난방이 잘 안 돼. 단칸방이고 이불도 하나밖에 없어. 응? 자고 갈래?